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인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자 탑볼맨. 멋있는 척 하면서 하더라. 얼굴 잘생기게 나오려고. 얼굴 화장도 막 군도 진하게 칠하고. 네, 축구계의 페이커가 되고 싶은 남자 역회 이상혁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시죠. 뱀띠. 우리 엄마 뱀띠인데 53년생입니까? 월드컵 최단 시간 출전. 최단 시간 출전? 리그 우승 3회, 네. 아챔 우승 1회. 아챔이 들어갑니다. 77년생이냐 89년생이냐의 차이네. 77이겠어요 설마. 아무나 얘기해보시다. 나 김기희 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올림픽이잖아. 그러니까 월드컵이래. 네. 근데 네. 야 근데 김기희도 89년생 맞잖아.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최태욱이 되게 조금 출전하지 않았나? 그치. 3, 4회 전. 정답! 최태욱! 땡! 자, 참고 최태욱은 저랑 동갑입니다. 아, 81년생이야? 나 77년생으로 한번 가볼게. 알팀! 내 전용 오답! 디에고 코로나! 자, 2단계 힌트 갈게요. 뭐야? 장갑을 꼈나? 잠깐만. 이거 구부는 뭐야? 야,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야 알겠다. 야 우리나라야. 9번. 아 예, 그러네. 이거 유니폼 9번이네. 정답. 이렇게 최용수. 네. 한일 월드컵 때 9번이 누구야? 최태우. 최태우 9번 달았어요? 아, 그러면 차두리 22번. 이천수 21번. 황선홍 18번. 최용수 11번 달았어. 최용수 11번. 안정환 9번. 안정환 19번. 9번. 아, 안중환 19번. 설기현 9번. 9번. 설기현 9번. 알팀! 설기... 김종부! 네. 연상 퀴즈. 석현준. 아, 나 석현준 하려고 했는데. 황의조.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스트라이커죠. 이승환. 내 천일 동안.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진짜 나 알 것 같아. 석현준, 쥬아니맨, 황의조, 성남 1화 출신. 둘 다 프랑스 리그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의 타깃형 스트라이커. 아 근데 월드컵을 출전했다니까 감이 안 오네. 리그 우승 3회. 이승열! 정답! 아! 정답 말할 때 좀 재수없어 보이지 않았어? 알팀! 이승열! 너야? 입에 넣어? 정답! 아! 이승열! 알았네요. 아 이거 싫어! 꼴보기 싫어. 이승환의 별명이 피터팬이고. 아 맞아. 이승열의 별명도 피터팬. 피터팬이구나. 왜 석현준이랑 저거야? 석현준 심갈고. 황의조는? 감바오사카 성남. 남아공 월드컵 때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고. 그치 막내로. 생각해보니까 그 실내 그 유니폼이 2010년 유니폼이네. 옛날 최용수 감독 시절에 좀 후반에 안 풀리면 맨날 승열아. 아 승열아 승열아 그래가지고 바로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좀 선수 생활을 더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갑자기 그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뭔가 이슈가 되면서 선수로서 가장 폼이 좋은 나이대여가지고 좀 아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파주에서 빵집을 하신다고요? 아 유소년 축구 사업도 하시고. 아 이승현 선수도 보고 싶긴 해요. 네 뭐 언제 한번 초청 한번 하죠. 아 저희도 초청을 해서 이승현 선수가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또 좀 들어보고 또 요즘 또 K리그에 대한 인기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네, 이승현 선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네 딱반. 에이, 아, 사람 착하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